생활. 오늘은 아지트의 좋은 일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해바라기가 폈습니다. 이렇게 하단 가운데서 해바라기가 피어 있으니까 그림 같아요. 그죠? 두 번째 좋은 일은 뭐냐면 어제 제가 와서 여기서 심어놨는데 얘네들은 애플망고입니다. 제가 애플망고를 먹고 또 씨를 발화시켜서 싹이 나서 이만큼 자랐습니다. 그래서 애플망고를 여기다 심었어요. 잘 자랄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세 번째 좋은 일은 뭘까요? 예, 세 번째 좋은 일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 잠깐 같이 보시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태까지 잘 자라주던 애들이 주말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, 예, 여기도 이렇게 됐고요. 여기도 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은데, 예, 이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인가? 하나, 둘, 셋, 넷으로, 예, 여기도 좀 그렇고요. 여기도 좀 그렇고, 이게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병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잘 아는 데를 찾아서 한번 무슨 원인인지, 뭐 약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이 나무를 샀던 화훼 농장에 찾아갔습니다.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병이 들은 것 같다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.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. 물을 가끔씩 주었습니까? 그랬어요. 아니요, 그랬죠. 그랬더니 거름은 한 번씩 주셨습니까? 역시 제가 그런 일이 없어서 아니요, 그랬죠. 그랬더니 좀 가물을 때는 물도 좀 주시고 거름도 1년에 한 두 번 봄 가을로 거름도 좀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. 그런데 나무는 이쁘게 잘 컸네요. 그러시죠.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싹 가라앉더라고요. 굉장히 걱정하고 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. 색깔 변한 가지들을 조금 효과 내고 있는 겁니다.